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2판, 4판, 깽판인 겁니다. 제가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이동규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께서 두 줄 칼럼을 쓰셨네. 이 두 줄 칼럼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과 진실 129회째 이름 쓰셨네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사실이 누에라면 진실은 나비다. 사실과 진실이 다르죠.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으로 팩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은 뭡니까? 사실에 대한 정직한 해석이 진실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거에 관해서는 사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깔아뭉개죠. 그리고 사실에 대한 정직한 해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입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절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냥 우리 경찰들이 경찰들이 뭐 부정선거 사전투표 선거제를 쫄쫄 따라다닐 겁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따라다니면 잡을 수 있냐. 프로그램과 다 돌려가지고 만드는데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진실은 사실에 대한 올바른 정직한 양심적인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과 진실은 그러니까 사실이 누에가 있으니까 나비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표를 먼저 조작했으니까 중앙선거관리인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별 득표수가 죄다 조작이 된 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조작 안 했는데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는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조작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막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불을 떼었으니까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규칙을 다 찾아낸 건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아주 짧지만 멋진 말씀을 하셨네요. 세상 일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만 진실은 보이지 않는다. 대개 침묵하거나 숨기라는 사실에 그 실제적 진실이 숨어 있다. 사실이란 없고 해석만 있을 뿐이다 라고 설파했던 니체의 말처럼 이거는 니체가 상당히 그 절대주의 시각에서 굉장히 벗어나 있었던 분이네요. 사실이나 없고 해석만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이 있으니까 사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진실인 거죠. 결국 진실은 사실에 대한 거짓없는 해석, 특히 지나간 역사에 대한 무지보다 위험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사실에 대한 거짓없는 해석,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멋진 표현인데 진실이란 뭔가, 사실에 대한 양심적인 해석, 이게 여러분들 진실이지 않습니까? 불을 떼었으니까 연기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조작을 안 했으면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된 선거 데이터가 나온 것이고 조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선관위가 범죄 집단인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진실은 진실인 것이고 깔아뭉갠 데가 사실과 진실이 없어지는 거 아닌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여기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제 제야 H님이 제공해 주신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전국 선거구에 대한 전수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주시의 2017년도 대통령 선거의 관내 사전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크게 눈을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구가 하나 더 늘었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제주시 특별시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두 개의 이름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게 이름 좌우가 거의 대칭입니다. 더불당 플러스 10% 제주시 국힘당과 기타 마이너스 10% 서귀포시 플러스 9% 그 다음에 더불당 더불당 9%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여러분들 합친 것이 거의 9%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관내 사전투표 차이값 9.61% 정상이 아닙니다. 국힘당 마이너스 6.41% 기타 마이너스 3.20%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하고 안철수의 이름 국민의당을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뭡니까? 마이너스 9.61%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9.61% 마이너스 9.61%인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사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보게 되면 예.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예. 플러스 9.61 마이너스 9.61%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러면은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사후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전적으로 양일사에 어떻게 조작을 했겠습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전산조작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집어넣어준 거죠. 다른 쪽은 손을 안 대고 홍준표하고 이런들 안철수는 손을 대지 않고 문재인한테만 이런 표를 대해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한 방법은 문재인에게 전부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했지만 사후적으로는 이렇게 좌우 대칭인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은 제주시에서 2017년 대선에 일어난 조작은 2017년 대선 전부에서 일어난 조작입니다. 동시에 2016년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선관위는 동일한 조작 방법을 사용해가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조작 정도만 다르게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두 사람당 진짜 투표지 두 명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거나 4.15 총선의 동작 의뢰 나경원 후보처럼 진짜 투표지 세 장 진짜 가짜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든 4장당 한 장을 집어넣거나 그렇게 조작을 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이 제주를 보시게 되면은 제주시는 플러스 문재인 9.393 이거 두 개 합치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나옵니까? 예, 마이너스 9.98 똑같은 9.93 똑같습니다. 플러스 9.93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9.93 문재인 플러스 8.35 홍준표 마이너스 6.04 안철수 마이너스 2.42 플러스 8.45 마이너스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8.45가 나오는 겁니다.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죠.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를 두 개 선거구에 조작을 해가지고 모두 다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조작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누에가 있으니까 나비가 생기는 겁니다. 조작을 했으니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조작 안 했으면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대법관들은 이걸 어느 놈이 했는지 잡아오라 하지만 어느 놈이 했는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홍길동이 했던 지금 인격정의 했던 뭡니까? 김갑순이가 했던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된 득표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홍길동이 했는지 갑순이가 했는지 박찬진이가 했는지 예? 무슨 뭐 예? 무슨 김시안이 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수사관들한테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시에서 두 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는데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진짜 투표지 제가 볼 때는 얼추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자랑스럽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자랑스럽게. 범죄 점검물을 다 자랑스럽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밝혀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정직한 해석이 바로 진실인 겁니다. 사실은 일어났거나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정직하게 해석한 것이 바로 진실인 겁니다. 사실과 진실이 회복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